안녕하세요, 예스골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캘로웨이 골프 코리아 애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네요.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골프샵 예스골프샵과 또 유튜브 채널 예스골프를 운영하고 있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캘로웨이 골프 코리아와 함께 이 오디세이가 2023년 그리고 2024년 새롭게 출시하는 퍼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 런칭쇼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있던 LA가 아닌 이 미국 달라스, 텍사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가 이 PGA 홈이라고 하는 PGA 헤드쿼터예요. 얼마나 대단한 퍼터가 출시가 되길래 이 PGA 헤드쿼터를 빌려서까지 런칭쇼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캘러웨이 간판 스타 오디세이 퍼터를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도 참여해서 이 런칭쇼에 함께 한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스골프 구독자 여러분들께 캘러웨이 골프 코리아가 함께 기브어웨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보실 수 있게 되실 텐데 이 2023년, 2024년 퍼터를 여러분이 꼭 받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do speed drills, mainly on my own. We do a lot of start line drills when I'm with them. I'd say for the most part that we work on reading greens a lot. They had a different approach. Joe tried. I'm extremely stubborn and don't like to change, especially mid-season, right? And they came to me at East Lake as well, and I did like it at first, but I didn't want to give it a chance just quite that week, but I did shortly after, and 2 weeks later at Wentworth, I was playing with that putter, and putted fantastic, had a chance to win, and also did great in the Ryder Cup. So it's been good so far. It's like Sam said, none of us are looking for a massive change. It's just a little bit of improvement. And if what they're saying is true, which we all hope, that 20% improvement is going to be big for all of us, right? Yeah.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번에 오디세이에서 출시한 퍼터가 이 바로 AI1과 AI 미드 퍼터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름이 말해주듯이 AI가 처음으로 장착된 퍼터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조금 잘 아시고 골프를 오랫동안 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캘러웨이가 이 에픽 플래시의 AI를 장착해서 백페이스를 썼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성능과 반응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동일한 AI를 가지고 퍼터에 장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 해봤는데 쉽게 좀 설명드리려면 여러분 챗GPT 아시죠? 요즘 챗GPT가 정말 핫한데 챗GPT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퍼터를 너무 못하는데 퍼터를 잘할 수 있는 퍼터의 백페이스를 만들어줘 라고 했었을 때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 페이스를 굴곡을 줘서 페이스의 뒷면에 굴곡을 줘서 볼 스피드를 가장 일정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터적으로 봤었을 때 이 퍼터 정중앙에서 1cm만 비껴 맞더라도 20%의 볼 스피드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10m 퍼팅이라고 하면 1cm만 잘못 쳐도 2m의 퍼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평면에서 그렇지 만약에 오르막이면 더 멀리 남게 되는 거고 또 옆으로 슬롭이 되어 있으면 더 어려운 퍼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AI 백페이스가 들어간 AI1과 AI 미드 퍼터는 10m 퍼터에서 동일하게 1cm만 조금 옆으로 맞더라도 5%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퍼팅을 10m 퍼팅을 하셨을 때 퍼팅을 하시고 그냥 가셔서 마음 편하게 탭핀할 수 있는 정도의 퍼팅이 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퍼팅이 정말 암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퍼팅 오랫동안 쓰는 퍼터를 조금 이렇게 방치해 놓고 새로운 퍼터를 좀 찾고 있는데 이 퍼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좀
조금 새로운 퍼터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이 AI1과 AI 미드 퍼터가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기브어웨이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면 돼요. 댓글로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예스골프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 또 켈러웨이 골프 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켈러웨이는 골프계 땡땡 기술의 선두주자이다. 선두주자이다. 어떤 그 땡땡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부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빨리 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기부의 통해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디테일은 밑에 내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I have trouble releasing putting. Yeah, so I saw especially on longer putts. I tend to not release it and hit on the heel a lot. So I've tried the number 7 just right now. It feels good. I didn't do it. Well, I didn't mark anything down. Yeah. Now, slight different sizes between the two. Okay. But see if you prefer one insert. Okay. One feel over the other. I know on paper I think it's 5 grams heavier, but for some reason it feels... You know, it's funny, some people feel overall weight and some people feel swing weight. Okay. Perfect. Yeah, so for some reason I can't speed control on this. You feel that it feels off? Yeah. Yeah, it's a little... 34 and a half. Yeah, the speed control on this. Even that one, I feel like I hit it off heel a little bit. So you get the forgiveness of the mallet compared to the blade, but yeah, then you also get the forgiveness in that insert. Odyssey AI 퍼터, AI1, AI1 밀드 퍼터를 저희가 필드 테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어떠한 퍼터를 선택했냐면요, 이 AI1 밀드 넘버 7T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퍼터를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작아요. 넘버 7 이 퍼터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젠더 샤플리 선수가 사용하고 뭐 룩 더널드 같은 선수가 사용했던 너무 유명한 디자인인데,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CH라고 해가지고 이 플러머스 넥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릴리스하는 데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필드에서의 후기는 어땠었냐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말한 것처럼 볼 스피드가 감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았던 게, 이 제가 미스를 하더라도 탭핀 거리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하이 사이드에 미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프로 사이드라고 하죠. 아마추어들은 브레이크가 있으면 브레이크 짧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 사이드처럼 조금 하이 사이드에 미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에너지 감소량이 확실히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퍼터를 조금 짧게 항상 놓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AI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지금 빠르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AI고 뭐 기술이고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 안 하고 쳤을 때 퍼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AI 퍼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그리고 2024년 그리고 추후에도 켈러웨이와 오디세이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골프채에 많이 향상해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는 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협업할 수 있게 되어서 켈러웨이 골프 코리아와 오디세이와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